기본적으로 스티브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세 가지를 좀 꼽자면 이제 키쿡 기원권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스티브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뭐냐면 스티브는 15프레임 띄우기 기술이 없습니다. 애초에 15프레임 띄우기 기술이 없어요. 키쿡 13, 기원권 발동이 또 느리죠. 기원권 발동은 16이고 키쿡 13이고 앉은 상태에서도 띄우기가 18이에요 일반적인 캐릭터랑은 좀 달려요. 커킥도 22예요 발동이 일반적인 캐릭터랑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다리면서 키쿡을 때려주고 기원권을 때려줘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특수 자세 플리커 픽업이라는 특수 자세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기술 뭐 원투쓰리라면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픽업을 잡고 원투쓰리라면 뒤로 잡으면 플리커를 잡아요. 보통 어떤 기술 연계기에서 레버를 앞으로 잡으면 픽업가 되고 보통은 뒤로 잡으면 아니 앞으로 잡으면 픽업 뒤로 잡으면 플리커가 되는데 보통은 픽커브를 잡을 때는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때가 좀 좋고 플리커는 내가 방어적 중심의 약간 기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버티면서 키쿡이나 기원권을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하기가 초보자분들은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기본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 제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한 사람당 두 판에서 세 판 대지 할게요. 스티브는 키쿡을 할 때 무조건 뒤 레버를 뒤로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스티브가 레버를 키쿡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딜레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키쿡하고 레버를 뒤로 하는 순간 플리커를 잡으면서 딜캐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무조건 스티브는 키쿡할 때 레버를 뒤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카운터 났죠? 다시 한번요. 보여드릴게요. 키쿡 만에 키쿡하고 레버를 뒤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플리커를 잡습니다. 이 플리커를 잡으면 보통 풀잽이란 기술이 자동으로 왼손 누르면 풀잽에 나갑니다. 근데 이게 발동이 10이기 때문에 발동이 느려요 생각보다. 또 키쿡하고 레버 뒤로 하고 있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해요. 이 거리 중거리에서 키쿡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해요. 이렇게 카운터가 나요. 스티브가 키쿡 다음에 레버를 뒤로 해주면 애초에 플리커를 잡아서 후디를 어느정도 때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거보다 후디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데 이거는 풀캔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는 후디에 더 줄어듭니다. 앉았다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줄어들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보통 그냥 중거리에서 키쿡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고 상대가 앉았죠. 키쿡 이렇게 해주면서 보통 이제 상대가 앉은단 말이에요. 이럴 때 기원권을 해주는 거예요. 이 3, 오른손. 또 키쿡 있죠. 이렇게 카운터가 또 나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맞고, 키쿡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중요할 때 앉아서 때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3, 오른손 기원권을 해주면서 앞으로 왼발을 눌러주면 돼요. 오른발이나요. 원어투 때려주고, 딜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캔. 버깅이라는 기술인데 앞으로 왼발이나 오른발 눌러주면 돼요. 기억권 3 오른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앉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딜캐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티브가 초보자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음에 해야지 딜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콤보를 이렇게 때려줄 수 있는데 이 콤보는 어려워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콤보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마치고 나서 드라곤이라든가 기상어퍼를 해주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상어퍼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파라베리온 콤보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쿡 중거리에서 키쿡 기원권을 중거리에서 계속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만약에 기원권이 카운터 나면 앉은 상태에서 기원권 나면 앞으로 6엔발 다음에 1루 더캔 더긴 더캔이란 기술인데 더긴을 해준 다음에 1루 레버를 내려주면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캔슬하면 딜캐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키쿡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또 좋은 건 뭐냐 키쿡 출한 기술도 있어요. 뒤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키쿡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무심기나 이 오른손이나 이 왼손 같은 거로 한 번씩 하단을 긁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글 원 얘는 기상딜캐가 센 편이에요. 키쿡 또 카운터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키쿡 원투쓰리 때려주고 벽에서는 스매시 장품 쓰면서 왼손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써주면 잘못 눌렀다 따라 눌렀다 키쿡 다시
키코. 그러니까 벽을 몰았을 때는 장풍 왼손이 이제 스매시라는 기술인데 이걸 때려주면서 더티라 더티 스매시라는 발코차 이 기술로 이제 이지를 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스매시라는 기술로 이 이상류 왼손 장풍 쓰면서 왼손이 벽에서 벽광이 되기 때문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웨너퍼투 또 키코 또 키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깔아주는 게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뭐하냐 1,2,3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1,2,3 다음에 이렇게 포까지 하면 다시 덕캔을 한 다음에 일로 빠져주면서 막으면 들캐가 없어져요. 이게 들캐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3 다음에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피커버 잡으면서 하단을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심리전인데 좋아요. 1,2,3 다음에 하단 1,2 다시 하단 1,2 그 다음에 양손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저도 레디스죠. 호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연계성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못 깨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1,2,3,4 다음에 1,2,3,4 한 다음에 더캔을 해주는 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되고 마지막에 하단도 있어요. 밑으로 하고서 1,2,3,4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1,2,3 다음에 뒤에 하면 플리커를 잡아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버를 앞으로 하면 피커브 뒤로 하면 플리커 잡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플리커 잽에 플리커 잽에서 포커리캔 하고 다시 1,2,3 하면 제가 이렇게 이깁니다. 마지막에 저 플리커 잽은 왼손을 연타하면서 밑으로 왼손이나 위로 왼손을 넣어주면 빡 때려요. 이게 호커리캔이에요. 이제 반갑기 했죠? 다시 반갑기. 1,2,3,4 1,2,3 반갑기 기원권. 이거는 이런 걸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보내고 콤보 어렵죠. 1,2,3 다음에 풀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커리케인은 안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1,1,1,1,1,1 빡 이렇게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수 장난을 할 수 있는 스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어트 3타랑 롱캐스트로 제가 게임 풀어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급대가 제 생각에는 의자단도 가능해요. 의자단도 가능한데 의자단에서도 이 플레이가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의자단은 조차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롱캐스트 가죠. 바르트 3타부터 써볼게요. 잘 보세요. 카운터 나죠? 3타 카운터 하면 이렇게 돼요. 참고로 3타 카운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 키코 카운터 동시 카운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카운터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비입니다. 바리언트 3타 다음에 키코 3타 상단인데 못 앉으면 이렇게 돼요. 반대면 오른손 보셨죠? 모르죠? 못 앉죠?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킥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도 계속 시키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봐봐요. 킥고 이렇게 됩니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야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쓰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뭐 있냐 롱캐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오른손 또 맞죠?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 오른손 또 올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걸렸죠? 이래서 여러분들은 구라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언트 3타 키코 롱캐스터 다음에 파크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티브는 모르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막아야 되는 거야 이 그지 같은 캐릭터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막게 돼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 야비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1,2,3,4 자세 그 다음에 2-1 포커리케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2-1 다음에 플리커 잡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3 다시 이게 왜 좋냐 제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뻑하면 제가 이겨요. 왜냐 상단에 피기 때문에 제가 이깁니다.
상단에 피기 때문에 제가 이겨요. 다시 한번 원투쓰리 하고 또 끝나죠. 이렇게 됩니다. 원투쓰리 호커리케인 다시 원투쓰리 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아요. 다시 원투쓰리 원투쓰리 포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중요할 때 한 번 1, 2, 3, 4 막타를 써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더캔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1, 2, 3, 4 하단도 있어요, 마지막에. 하고, 1, 2, 3, 4 하단하고, 이글크로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라TV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 2, 3 하고, 카운터 났죠? 이렇게 됩니다. 막타가 카운터 나요. 막타가 카운터 나기 때문에, 마지막 호커리케인은 딜레이까지 줄 수 있어요. 상단이지만 딜레이 주고 앉아있으면 호커땡 하시면 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다시 1, 2, 3, 1, 2, 3, 4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스티브를 초보자분들에 맞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중요한 거는 더캔이랑 이런 야비 플레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투원 다음에도 상대가 개기면 호커리케인이 이겨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플리커를 잡았을 때는.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금 롱더캔이나 이런 거는 쓰지도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야비가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픽커브에서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픽커브 오른 어깨 위빙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른 어깨 위빙 어깨 1타만 해요. 그 다음에 하단 때리고 원투, 항상 원투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하고 하단 원투 살짝 딜레이 주고요. 들키 못했죠? 이게 왜 좋냐, 레벨 앞으로 밀면 피커를 잡습니다. 이렇게 2타를 써주면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콤보가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고 하단 원투, 그 다음에 오른손 잼류는 쟤는 이렇게 또 카운터 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단 원투, 다시 오른손 카운터 나면 콤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셨죠? 피커버 어깨, 피커버 어깨, 피커버 어깨, 그러다 2타 써주고 하단 원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피커버 어때? 원투 딜레이. 근데 상대 들키 모르죠.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하단, 그 다음에 원투를 때리고 오른손도 있고. 이거 나 어쩔 수 없죠. 이거 아프다. 이게 왜 걸리는 거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권은 아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걸어갔다가 원투 하단, 다시 어깨 하단 원투 연합퍼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 2타 이렇게 모르죠? 지금 왜 지는 거냐, 상대방이 이게 딜캐가 도대체 뭐야 이 씨부장,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어깨치기 하다가 2타 써주면 딜캐 못하죠. 이게 딜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고. 다시 어깨, 그 다음에 다시 런캐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맞고 오른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초보자용 스티브예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라TV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피스. 아, 2분밖에 안 걸리네. 2분만 걸려서 좀 죄송하긴 하네.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 공방을 초반의 부분에 이해하시면 좀 좋고, 지금은 제가 날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라운드 1. 보통 초보자분들은 모신기도 잘 걸려요. 모신기 다음에 항상 더캔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1로 빠진 다음에 더캔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다음에 3타를 써주면 막고 딜캐가 없습니다. 상단이에요 이거, 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 하단 다시 1, 2, 그 다음에 오른손 다시 오른손,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 맞고 또 오른손 하시면 돼요. 하단 오른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 마치고 나서 웬업 하면 오른손을 또 카운터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뭐가 되냐, 1, 2 보셨죠? 상대가 원잽을 개기면 하단 때리고 잡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3잡기 픽업에서. 근데 이 3잡기가 횡신도 따라갑니다. 되게 둘 때린 건 10카운터 잡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 4를 해주면 돼요. 1, 2, 3, 4 1, 2, 3, 4 하고 하단을 막습니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것만 하셔도 어느 정도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딜레이 주고요. 딜캐 못하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가 초보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런캐스트, 그 다음에 파크 딜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투원. 투원 넘겼을 수도 있고요. 레이저 빔. 보셨어요? 그 다음에 투원 다음에 다시. 와. 파크. 땅땅. 하단 때리고 다시 잡기. 짠손 나오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공방이에요. 짠손을 많이 하는데 짠손 맞아도 별로 달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잡기. 이렇게 하고서 또 뭐가 있냐? 다시 런캐스트에요. 잡기 풀고 다시 런캐스트. 뭐였죠? 지금 1-2-3, 1-2-3 픽커버 하단 잡기 런캐스트 1-2 양손 오른손 이걸로만 이긴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스티브가 픽커버 잡으면 상대방이 컷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컷킥을 함부로 못 지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바리언트 3타도 있어요. 사실 바리언트 3타가 있는데 바리언트 3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가요. 이게 왜냐면 3타가 상단인데 모르면 죽을 때까지 날먹 당하는 거예요. 바리언트 3타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개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지지 원잽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개기죠. 이제 막타가 상단입니다. 막타가 상단인데 저렇게 될 거예요.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5단이기 때문에 제가 킥킥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거고. 상대가 개길 생각이 없으면 저기서 1-2-3로 또 제가 또 공격적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스티브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처음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이렇게 해서 카운트 또 나죠.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죠. 다시 1-2-3-4 바리언트 3타. 바리언트 3타 다음에 1-2-3-4 그 다음 1-2-3까지 하고 플리커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기죠.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몸으로 밀자. 1-2-3, 1-2-3, 바리언트 3타, 1-2-3, 1-2-3. 잘했다. 이거 잘 들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으면 빨간 단은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치기 있잖아요. 잡기 2타. 이렇게 모르죠. 원투 오른손. 이렇게 모른다는 거 자체가 스티브랑 많이 안 싸워본 거예요. 이게 해본 잘 때렸다. 다시 하단 잡기. 템포도 잘 걸렸죠. 이제 롱더킹 한 다음에 롱더킹 이글크로 다음에 저것까지 확정이에요. 와, 롱더킹 다음에 이글크로 확정인데 저건 좀 어렵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보통은 덕캔 다시 덕인 다음에 다시 이글우기 확정입니다. 갑니다. 키프 또 카운터 났죠. 몰라서. 모르면 죽을 때까지 카운터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가서 다시 바리언트 3타 키코 또 카운터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쉽게 카운터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 좋아요. 피스. 고생하셨습니다. 스티브가 지키는 싸움이 굉장히 괜찮아요. 본인이 스티브 캐릭터가 하단을 몇 번 막아주면 이글크로한 기술을 때려줄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은 마침에 32가답니다.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이것만 두 번 정도 때려주면 결국에는 데미지가 64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지킬 수 있는 싸움이 되고 올 때 킥쿵이나 원투원 아니면 천천히 긁으면서 천천히 게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스티브 메타 중에 하나가 결국엔 나만 때리는 거고 나는 기술들을 빠른 기술들인가 그 킥쿵 같은 것도 타이밍을 계속 재면서 그 타이밍에 하단을 쓸 때는 기형권을 한번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투원으로 개겨준다거나 킥쿵 개겨준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상대는 어쨌든 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스티브는 그걸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헛쳤을 때 킥쿵은 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갈게요. 그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참으세요. 좀 핑이 안 좋은데 킥쿵 악마손 막았죠? 천천히 갑니다. 이글크로 때려주고요. 데미지 32에요.
원투 쓰리. 핑이 좀 꼬이는데 킥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상대 입장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원투 웬어퍼 원원투 계속 기다렸다가 방금도 근데 킥콕을 제가 재고 있던 거예요. 버튼 누르려고 팍 그냥. 그리고 백대시 하면서 기다립니다. 악마서 한번 해주고 이거 원 시갱식 돌고 원원투 원원투 때려주면 이제 제가 지키는 싸움 할 수 있어요. 초풍을 앉아서 이글크로 때려주고 킥코구 한 번씩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고 이글크로 또 지키죠. 킥코 기다려요. 킥코 아이고 아 이거 아깝다. 상대가 엄청 빨리 썼죠. 땅땅 따닥 킥코 이번엔 기형거랍니다. 모신끼 2타 다시 킥콕 이글 1 기원권. 중요한 건 이제 레드가 돌아왔잖아요. 이때가 중요해요. 레드가 있을 때 레드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원투 때려주고 스매시. 아 죽었네요. 아 이거 공격하네. 엇박자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티브는 카지아는 결국 들어와야 돼요. 저한테 들어와야 되고 나는 스티브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면 돼요. 이글 1 원투 원투 쓰리 기다립니다. 키코 이글크로 때려주죠. 나락하기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거 막히면 많이 달아요. 키코 이번엔 기용권 나락 막았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방금은 기용권 키코 하고 원투 쓰리 다시 원투 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키코 보셨죠? 무리 안 하는 겁니다. 스팀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를 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글 원 다시 이글 킥콕 카운터 났죠? 우리를 안 해주는 게 중요해요. 계속 파라밸브 때려주고 백대시 두 번 한 다음에 스매시 합니다. 다시 스매시해요. 여기서 무리 안 해줘요. 천천히 해본지 맞아줘도 안 져줘요. 천천히 안 졌다가 이글 원 웬어퍼 천천히 모이시입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티브 할 때는 되게 뭔가를 자세를 잡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킥콕을 막 쓰고 싶은데 킥콕을 할 때는 상대방 뭐 캐릭터 오는 걸 보고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킥콕이 내가 타이밍이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원투원으로 개겨줘야 돼요. 원투원으로 개겨주거나 아니면 횡신을 돌려주는 것도 좋고 한번 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타이밍이 뺏긴 순간에는 잘 막으셔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다시 갑니다. 아마존 킥콕 그리고 중요한 건 하단이 막히면 이글크로가 많이 달기 때문에 그걸로 상대방이 짜증나요. 웬어퍼2 기원권 그리고 저 기원권 더 캔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 더 캔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계속 심어놔 줘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 이지를 걸어요. 저때 이글크로 카운터 내는 겁니다. 나이스 키쿠 키쿠 와 뚫렸다. 소풍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방이 말리는 거거든요. 때려주고 날립니다. 스매시 원투 잡기 해본지 할 수도 있어요. 해본지 할 수? 똑같이 갑니다. 상대방이 타자 입장에서 저돌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번에 이거로 때려주고 킥고 카운터 나죠. 제가 이기는 타이밍입니다. 저거는 아이고 대시 안 나왔다. 초풍 나올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해본지 쓰고 싶어지거든요. 소리팡으로 횡신 돌고 때려주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의 교차가 계속 되게 중요해요. 스티브는요. 킥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원권 더 캔 다음에 이그룹 해볼게요. 카운터 아이고. 카운터 아이고 뭐야 왜 자꾸 카운터나. 이거 하려고 그런건데 아씨 끝났죠 이러면요. 아이고 아 왜 자꾸 카운터 나세요 형님. 왜 자꾸 카운터 나세요. 막았죠. 아 안녕하세요 천사다몬커피님. 브라이언 교육방송 했어요. 브라이언 교육방송 아마 올라갔을거예요. 땅땅 아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원권 다음에 콤보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분이 카운터를 해버려가지고
이번엔 나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락 쓰면 막히면 죽어요. 이거로 카운터 났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하면 끝나죠.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에너지가 제가 나락 막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에너지만 반대로 나락을 제가 막혔을 때 제가 나락을 막았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카즈아가 나락을 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단을 처음에 안 막은 거고 그 다음에 기원권을 제가 1타를 일부러 더 캡만 했죠.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그룹을 때려줘가지고 카운터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순간에 한번 그냥 역심이 건 거죠. 이렇게 아 저도 철권 8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래서 스티브는 다시 정리드리자면 핫키를 3개 양손, 양발, 그 다음에 레드 커맨드 레드 크로스까지 3개를 핫키를 쓰셔야 되고요. 양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벽콤 파라베륨 콤보 쓸 때 효율이 좋습니다. 양손만 눌러주면 연타하면 되고 풀잽, 플리커, 플리커 할 때 양발이죠.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그냥 킥콕을 한 번씩 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킥콕, 풀잽, 킥턴 중단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숨도 나가죠. 이득이죠. 이게 이득이기 때문에 어깨치기 다음에 다시 기원권이나 킥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킥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거를 때리고 싶어해요. 근데 이걸 못 때리면 계속 힘든 상황이고 이러면서 상대방이 중거리에서 킥쿡 킥쿡 킥쿡을 해주면 상대방이 와가지고 앉아서 때리고 싶어해요. 또 카운터 났죠. 이게 약간은 초풍거리에요. 이러면서 다시 대시 풀제 킥턴 중단하고 달려갑니다. 숄더 나가죠. 아이고 늦겠다. 너무 빨리 했죠 제가 이거는요. 중거리에서 킥쿡 합니다. 또 카운터 나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정 거리에서 킥쿡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하고 다시 날립니다. 다시 킥쿡해요. 근데 상대가 카운터 났죠 이거는요. 기다립니다. 킥쿡 킥쿡 이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이러면서 기원권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상대가 앉아서 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안 킥쿡을 계속 카운터 나면 상단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앉아서 킥쿡을 카운터 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기원권을 살포시 엇박자로 써주거나 아니면 불안하다 그러면 외너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확실히 킥쿡을 상대방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초핑은 이렇게 하면 카운터 나죠. 하고 풀잼 2타 다음에 딜레이 줘서 때려주고 달려갑니다. 다시 킥쿡 킥쿡 2 그 다음에 안 줬죠? 기원권 아이고 안 나왔죠? 기원권 엇박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킥쿡을 카운터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킥쿡이 결국 상단 기술이고 이거를 카운터 내기 위해서 앉아서 뭔가를 띄우려고 하지만 결국엔 기원권이 있고 웨너퍼가 있고 초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킥쿡이랑 기원권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 이 캐릭터는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킥쿡을 쓸 때 본인이 압박당하기 전에 먼저 킥쿡을 써줘야 돼요. 지금 이 거리 바깥에서 어느 거리에서냐 지금 이 거리 이렇게 이 거리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 이 거리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상대방이 이제 예상을 하죠 킥쿡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가서 악마손 같은 걸 한 번씩 긁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쭉 악마손 이렇게 하고 다시 악마손 이렇게 긁으면 짜증나죠. 다시 킥쿡 다시 기다렸다가 대시가 다면서 기다렸다가 뭐하냐 이렇게 기다려요. 원투 그다음 백대시로 하고 킥쿡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제 뭐하냐 여기서 기다렸다가 레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한 박자 상대가 끊기는 타이밍이 있을 때 레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백대시 하다 맞을 경우도 많아요. 맞고 기다려요. 기원권 다시 킥쿡 기다렸다가 맞고 다시 백대시해서 막아요. 기다렸다가 다시 킥쿡 합니다. 아 늦었죠? 기원권 초익으로 때려주고 왼팔에 가재까지 때려준 다음에 가서 뭐하냐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킥쿡 합니다. 킥쿡 대시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버튼을 안 눌러주면 저도 카운터는 안 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이제 레드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1,2,3 이겼죠. 제가 마이너스니까 확실한 건 제일 빨리 개길 거는 1,2,3를 개겨주는 거예요. 킥쿡 기원권 연합퍼 2 앉습니다. 이걸 1 대시가드 1,2 때려주고 다시 대시가드 그러면서 킥쿡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대시가드 하면서 킥쿡 이렇게 원투 대시가드 그러다가 여기서 킥쿡 풀잽 해주고 대시가드
다시는 씨가 됐고 기분이 귀여워. 콤보 때려주고 달려가서 풀잭 때려준 다음에 딜레이 주고 달려가서 천천히 이걸 원으로 대겨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몸으로 미는 형식이 되게 되면 스티브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시가드를 하는 순간 결국에 상대방이 내가 대시가드를 하면 공격이 계속 막히는지 알고 결국 이지를 걸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백대시 킥으로 한번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용권을 해주면 이렇게 카운터 될 수가 있어요. 아 하이 웨이겐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이 갑니다. 키코. 아 이거 뻑 아니래. 물기 왜 나가. 연합포 2 대시 킥 달려요. 킥콕 2 다시 키코. 연합포 2 기다립니다. 키코 대시가드 대시가드 다시 키코 이글 1. 아 기관지로 누가 나이 하나. 대시가드 키코 키코 카운터 안 쳐? 이런 식으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코 풀제 피콘 준다 하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대시가드를 하면서 중간을 한번 백대시로 참아주는 거예요. 기용권 하죠. 콤보 때려주고 저거 날리면서 보내고 그러면서 대시하면서 중간 한번 키코 2를 백대시하면서 키코를 해주는 거예요. 대시가드 하면서 키코. 와 대박 잘했다. 오! 여기서도 아직 이길 수 있어요. 왜냐 레드가 있기 때문에. 착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 아깝다. 하고 풀잼으로 꼭 마무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쇼핑? 아이고 아깝다. 뭔가 허쳤을 때 기원권을 해주면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 기원권을 허쳤을 때 때려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오다가 결국 카운터 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결국 허쳤을 때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기원권을 때려주시면 되고 기다렸다가 킥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엔 하단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그 하단 나오는 타이밍에 정확히 이글프로 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번 때리면 상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기원권이나 아니면 이럴 때 킥콕 해주시는 거예요. 킥콕 2 때려주고 기다렸다가 킥콕 2 다시 하단 이글프로 때려줍니다. 다시 이글프로 또 킥콕 레드 신경 안 써도 돼요. 벽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단 천천히 키코 이러면 카운터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결국에는 내가 대시가드 대시가드를 하니까 상대가 중간에 뻗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글크로라든가 백대시 키코로 카운터 낼 수 있고 중간에 기원권으로 카운터 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키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키쿡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 이글코로를 두 번 때려주고 세 번 때려주면 결국 64가 달고 그 다음에 96이 달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초조해져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스티브가 결국에는 지키는 싸움이 가능해지고 스티브가 전 캐릭터 중에 지키는 싸움이 가장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지만 뭐 리로에탄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방금 좀 위쪽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할 건데 제가 스티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스티브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티브를 되게 화려하게 했는데 최근의 동향은 스티브가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킥극 타이밍이라든가 대시가드라든가 개길 때 개겨주면서 한 번씩 버티면서 때리는 방법도 있는 거와 동시에 공수 조화가 되게 완벽한 스티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방어적으로 하는 스티브예요. 저는 되게 천천히 하는 타입인데 공격까지 더 완벽하게 하면 좋기는 하겠죠. 스티브는 항상 마무리할 때 멀리 보내고 싶다 하시면 풀잽으로 하셔야 돼요. 웬만하시면. 야, 씨, 뭐야, 아우. 채팅보다가 자꾸 못 풀었다. 스티브는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티브 못했어요. 앉았죠? 파라베리오. 하고, 끝났죠?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맞더라도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스티브는요 키코 카운터 나겠죠. 백대시 한 다음에 허친 거 키코로 카운터 내고 풀잭 2차 다음에 벽으로 보낸 다음에 소니판 때려주고 백대시 두 번 하고 스매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걸리네. 이거 너무 좀 쉬운 걸 했어요 제가. 하고 다시 키코 해요. 이러면서 뭐하냐 안 맞아주는 거예요. 대시 하면서요 기원권 해주고요. 대시 가만히 그래도 키코 한번 해주는 거예요. 대시 가자 했다 하고 천천히 갑니다. 아우 뭐야 아우 탑에도 스매시 천천히 갑니다. 키코
오, 레드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유리해요. 왜냐 이렇게 레드가 있기 때문에. 스티브 레드가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발동이 14에다가 허침을 때리기도 쉽고 백대시 하는 걸 잡을 수도 있어요. 갑니다. 다시 악마손 이글 원 천천히 키쿠 카운터 났죠? 지금 이거예요. 상대방은 제가 대시가 될 줄 알고 뽑았다가 키쿠에 카운터 나는 거예요. 한 다음에 파라벨을 때려주고 스매시 무리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해야 되냐, 키쿠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무리 안 하면 돼요. 저는 지키는 싸움만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원투 쓰리도 가끔씩 개겨주고 이렇게 백대시 하다가 이렇게 말고 땅땅 갑다. 저 질 수도 있어요. 원원투 마무리 됐죠. 시계로 피한 다음에 원원투 계속 똑같은 타이밍이에요. 방금처럼 그 사이에 결국에 키쿠가 카운터 낸 건데 내가 무리를 안 하고 되게 띄울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티브는 띄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허친 거를 천천히 하나씩 다 때려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기술 결국 키쿠 기원권 이거를 카운터 내기 위해서 그 거리가 있는데 그 특정 거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리에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뻗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대시가드를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시가드라든가 이렇게 횡신도 섞어주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악마손도 내밀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러다 보면 상대가 초조해서 뭔가 대시하는 순간 제가 여기서 키쿠를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대시 짧게 끊고 키쿠 할 수도 있고 갑니다. 똑같이 똑같아요. 그냥 막으면서 킥쿡 타이밍을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막으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터친 거 원원투 때려주고 모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걸 또 때려주고 킥쿡 원 이러면서 뭐 해야 되냐, 대시가드를 하면서 천천히 기다리는 거예요. 킥쿡 아깝다. 그냥 안 맞아주면 돼요. 하고 이걸 원 기원권 초픽 다시 앉았다가 이글 원 간식에 돌아주면서 천천히. 와 대박, 저걸 왜 캔지 놀랬어? 왜 그래 형님? 뭐야? 아니 나 채팅 보고 있다. 저 끊어주고 간식에 돌아서 나박 대박. 이걸 이렇게 하니 이건 천재인데. 와 씨 초대박인데. 카운터 카운터 냈죠. 제가 먼저 계속 중간에 제가 그냥 차분히 하면 돼요. 상대의 주력 기술들을 안 맞아주면서 이렇게 앉아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뻥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뻥발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뭐 해야 되냐, 피부 때려주고 카운터 났죠. 하고 벽을 보내고 다시 한번 파라볼 때려주고 그래도 스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빠져나오고 기다립니다. 손이팡 때려주고 안 들어가는구나. 14구나 기다려요. 그러면서 반시계로 피해주고 스매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보시면 결국은 안 맞잖아요. 이런 플레이가 스티브가 되게 좋아요. 대시가드 하면서 이렇게 키쿠 카운터 났죠? 결국 그 타이밍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스매시 하고요. 안 빠져나오죠? 하고 다시 파라벨을 때려주고 이걸 뭐하냐, 벽에서 빠져나오고 천천히 면허퍼 2 안 좋습니다. 이걸 또 때려주고 대시해서 면허퍼 하면 끝내는 거예요. 보시면 저 큰 거는 안 맞고 있죠?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15개월 아 헬커스텀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피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상대 기술 나오는 타이밍에 내가 맞물려서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확실한 순간이 아니면. 근데 대시가드 하면서 결국에는 초우찌 하이킥 뻥발 카운터 안 나면서 가끔씩 반시계 돌고 내가 할 거를 되게 꾸준히 하면서 상대 기술을 봐주면 돼요. 근데 상당 중요한 건 상대 기술 거리 바깥에서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킥 한번 해주고 맞물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파라벨이요. 벽으로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원원투 반시계 돌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천천히 대시가 담죠. 이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되냐, 천천히 킥쿡해요. 반시계 돌고요. 원원투 아이고 이게 왜 나가. 상대가 이제 하도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카드를 왜 쓰고 있는 거냐? 킥폭이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뭐야 이게 왜 나가? 죽였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킥폭 나오는 타이밍이 무서우니까 이 타이밍에 이제 하단을 막아주는 거예요. 흘려주더라고요. 흘렸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아마 저거는 저거 한 거 아닐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1,2,3 1,2,3 초치 초치 땅 땅. 와 이거 이탈 쓰시네. 천천히 원투 기다려요. 원투 기다립니다. 원투 소니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대의 기술 지르는 걸 안 맞아주죠.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스티브가 되게 좋아요. 키코 카운터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밀기 천천히 갑니다. 안 뛰었다가 다시 키코 할 타이밍도 좋아요. 원투 이글크로 소니팡 원투 하단 이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점점 할 게 없어지고 나는 점점 할 게 많아지고 이런 플레이를 조금만 해주시면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아 뭐지? 킥콕 하면 카운터 날 것 같고 하단 쓰면 흘려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심어두면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스티브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나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스티브로 진짜 잘한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사나님 천원분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올라가요. 초보자분들 것도 올라가요. 쉽게는 거 갑니다. 원투 소니팡 때려주고요. 천천히 가요. 하시대 카운터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으로 파라베리오 마무리되죠? 보시면 아픈 기술을 안 맞고 있어요. 백대시 하면서 대시 가드 하면서 원잽을 끊으면서. 그러면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하단을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단을 쓰는 모션을 보여주면서 내가 중요한 순간 하단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맞죠? 뭐 이러면 뭐 해야 되냐? 지형권을 한 번씩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응신 가드 키프 카운터 났죠?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씨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계속 카운터 계속 맞물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입장에서는 악마손 한 번씩 긁어주는 거예요. 이걸 원 맞고요 하단 이러면 답답해집니다. 다시 키코 기형권 허치 기형권 일부러 덕캔 안 하고 그 다음에 키코 해볼게요. 카운터 났죠? 아 방금 했어야 되는데 씨발 이게 카운터 날 줄 몰랐어. 아씨 아싸 카운터 카운터 나죠 또? 하고 이런 마무리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형님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스티브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티브를 좀 해서 개그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내가 뭐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갑니다. 원잽 원투쓰리 키쿡 아깝다 이거 흘리려고 그랬는데 쇼핑 키쿡 원원투로 때려주고요. 모심기 3타 씁니다. 카운터 났죠? 알려주고 초과제 끝났죠?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매치는 스티브가 유리합니다. 똑같이 갈게요. 기원권 키콕 키콕 반시로 돌고 아 이거 잘 들었다. 빨리 잘 들었다. 딴딴 커버 좋다. 와 잘 깼다. 천천히 연합퍼 키콕 와우 좋았다. 확실히 근데 상대방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악마손 때리고 기상포 질러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원잽을 이겨요 제가 저거 안 가네 카운터 안 쳤죠? 왜냐면 제가 빼떼시를 뒤로 빨리 해주면 결국 이렇게 계속 맞물려요 오케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카운터가 또 나보여 하고 아 막았는데 아 아깝다 저 막았으면 그냥 끝난건데 점점 답답해지죠? 막았죠 이렇게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는 킥쿡이랑 결국에 계속 이런 거에 계속 심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하단을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하단을 쓸 때 결국 스티브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하단을 막으시면 돼요.